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윤리 김종익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이제 3학년 선배들을 위해 열심히 저도 1년 동안 강의하고 보다 예비고3 여러분들 빨리 만나고 싶어서 11월 학력평가 해설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이제 여기 들어오면 저 어떤 생각 드냐면 대수능 해설이 아니고 11월 2학년 모의고사 해설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볼까 항상 의구심이 듭니다. 다른 인강 사이트에서도 10년 넘게 강의하면서 11월 모의고사 애들이 2학년 해설을 듣나? 클릭함 너 정말 대단한 거야. 너는 1년 동안 나랑 함께하고 수능 만점 받을 자격이 있어요. 진짜 이 해설 강의를 클릭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2학년 여러분들 솔직히 11월 모의고사에 많은 관심 두고 있는 건 아니죠. 그냥 이렇게 공부했던 내용들 체크하고 따로 모의고사 준비한 학생들도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아무리 메가패스를 구입했다 할지라도 2학년 때부터 열심히 내가 사탐 따라가 봐야지 쉽지 않죠. 현역분들이.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12월 겨울방학 때부터 윈터스쿨 열리고 그 다음에 수능 개념이 이제 오픈할 때부터 그때부터 따라오실 텐데 이미 해설부터 클릭한 너는 정말 대단한 거고 제가 여러분들 10년 넘게 인강 여러분들 앞에서 생윤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강의했던 장인으로서 여러분 학교 다니시는 학교 교과서 보시면 거기 교과서 검정위원회 제 이름 다 있잖아요. 김종익. 여러분 선배들 어떤 이야기 했는지 클린 수강표 한번 읽어보시고 1년 동안 이 생윤을 잘 따라오실 때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설 강의 들어왔습니다. 이 해설 들어와가지고 1번부터 야 1번 윤리학의 분류 막 여기서 설명 막 주장차 팍 하면서 11월달 지금 짜증나 죽겠는데 왜? 싱숭생숭하죠. 지금 이제 예비 고3이래 막 사람들이 이제 너 이제 막 수험생이래. 입시 사이트 들어왔더니 막 다 D-에서 이제 300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를 위한 시간이 굴러가기 시작하고 근데 학교는 축제하고 있고 3학년 형, 언니, 오빠들 노는 거 보면 너무 꼴보기 싫고 나도 빨리 수능 끝났으면 좋겠고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좋은 게 아니야. 네가 차라리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부러운 상태란 말이야. 그때 이제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 마음을 다 잡아주고자 들어온 겁니다. 갈수록 사회탐구 어려워요. 생윤 선택자 수 제일 많죠. 생윤 공부하면서 이제 윤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생윤 선택자 수도 많다 보니까 등급컷을 가르기 문제들도 솔직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조금 사탐 관심 가지신 분들은 올해 수능에서 선택자 수 제일 많은 생윤 그 다음 이제 사문인데 둘 다 과목이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수능에서 1등급컷이 48점이다. 현역분들은 정말 어려워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2학년 모의고사 끝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는지 아시마 놀고 싶고 축제도 가야 되고 옆 학교에 지금 누구 온다던데 옆 학교에 지금 누가 춤춘다던데 노래한다던데 물론 이한테 좀 여유가 있겠죠. 근데 여유 가지면서 지금부터 사탐을 가져가셔야 되는데 가져가려고 들어왔더니 와 원마 뭐 잘생긴 윤리 뭐 미친 거 아니냐 라고 하시겠지만 웰메이드 사탐 그 뜻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돌아다니는 저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고 오해하지 말고 들어오자마자 지금 어디가 잘생겨 너보다 내가 잘생겼다 댓글 저 괜찮습니다. 수많은 댓글을 10년 동안 다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는 다 마음의 내적 평화를 가질 수 있어요. 네가 정말 많이 힘들구나. 많이 힘들다 보니까 여기까지 들어왔는지 이런 이야기 하는구나. 너를 내가 끌고 끝까지 가줄게. 대치 강남 현장에서도 여러분들 많은 여러분들 선배들 만나면서 강의하고 또 그 강의를 토대로 여러분들 인터넷 강의에서 여러 매체를 토대로 여러분들 만나면서 생윤이 얼마나 힘들게 공부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생윤의 정확한 해법이 필요합니다. 그 해법들을 개념 강의 때부터 전해드릴 거고 오늘 이 해설 강의 들어와서 생윤 여러분들 1년 동안 공부했잖아요. 2학년 학교 공부하면서 근데 얼마나 네가 많이 까먹었는지 하나하나 건드려 드릴 겁니다. 이거 있었잖아, 이거 있었잖아. 그 포인트가 중요해요. 개정교육과정이라 해서 2015 개정교육과정 여러분 모든 교과서 시중에 있는 모든 교과서 제가 다 검정위원 검증했지만 교육과정 바뀌었어도 많이 변한 거 없습니다. 유불도 동양사상 정도 들어온 거고 2학년 여러분들 개정생윤 내신 강의는 제가 메가에서도 촬영을 했기 때문에 강의 들어보신 분들 알 거예요. 아 생윤 되게 재밌는데 유불도 앞에만 잘 건너가면 되는구나. 그 정도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된다. 재밌는 과목이에요. 현실적인 이야기니까. 그래서 자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면 등급컷이 여러분들 뭐 1등급컷이 45점 2학년 때 가능한 일이죠. 45점 1등급컷이다 보니까 1등급을 많이 받으신 학생들도 있을 것 같고 약간 이제 모의고사의 중요성을 안 둔 학생들은 그냥 막 읽고 풀다가 틀린 분도 있고 생윤 공부하다 보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고르면 안 돼요. 3학년 때는 옆에 막 친구들 무시하잖아. 막 법정 하는 친구들 막 경제하는 친구들 우리 클래스 있어 막 생윤 막 엄마 아빠가 시킨 거 고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과목 아닙니다. 우리 생윤 무시하는 수험생들 전국에 지금 생윤이 17만, 많을 땐 20만이었는데 여러분들 이제 또 몇 만이 볼 줄 모르죠. 이 많은 수험생들을 무시하는 사태가 벌써 안 되죠. 우리 생윤이 얼마나 클라스 있는 과목인데. 근데 1번 문제 여러분들 이제 3월에 막 2학년 올라오셔가지고 생활과 윤리 선생님 들어오신대 하고 들어왔는데 나 저 사람 때문에 생윤 포기할 것 같아만 아니야 나 저 사람 때문에 생윤할 거야 라고 했던 그 시점에 배웠던 게 바로 이겁니다. 윤리학의 분류. 그래서 가보면 윤리학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보편적인 원리 연구를 그래서 윤리학은 우리는 인생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같은 질문에 답변하는 게 이게 무슨 윤리학?
규범 윤리학 공부했잖아요. 규범에 관한 윤리학, 규범. 그래서 이론 제시했던 이론 규범 윤리학, 우리 생윤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거 했던 실천 윤리학, 응용 윤리학. 근데 나는 윤리학은 도덕적 언어의 의미 분석, 사랑의 의미가 뭐야? 잘못했어. 잘못의 의미가 뭐니? 옳다 그르다의 의미 이런 거 언어적으로 막 따지는 거. 그게 바로 메타 윤리학이에요. 메타 윤리학. 메타 언어, 메타. 기억나세요? 메타가 뭐 위에야. 그러니까 윤리학 위에서 윤리학자들이 쓴 언어 분석해 주는 게 메타 윤리학이라고. 메타 윤리학.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콘을 먹다 보더라도 내가 콘의 황제다. 브라보 콘. 아니야, 난 전 세계 콘이야. 월드 콘. 야, 헛소리하지 마. 콘들 위에 콘, 메타 콘 이런 식으로 하나씩 나가는 거라니까요. 그럼 빵빠레 뭡니까? 빵빠레, 빵빠레. 자, 1번 보시면 가는 도덕 개념의 과학적 분석, 개념 분석은 나아가는 거고 도덕 현상에 대한 객관적 서술의 핵심 과제로 본다. 도덕 현상에 대해서 기술하는 것은 기술 약자가 하죠. 11월 달에 고3 수험생들이 수능이 끝나면 고1, 2가 함께 논다. 이상한 현상 펼쳐지죠. 네 이야기, 네 이야기. 도덕 명제의 논리적 타당성 입증하는 거 메타가잖아요. 명제는 문장입니다. 문장. 김종익은 사람이다. 그럼 문장 연구하는 거. 명제 이런 단어 기억하세요. 문장. 그럼 메타가죠. 메타. 현실의 도덕 문제 해결. 언어 의미 분석관이 현실의 도덕 문제 해결에 관심 있겠어요. 2학년 때도 이제 내신 시험 보다 보면 아니면 모의고사 풀다 보면 1번에 자주 등장하는 게 실천 윤리학자들이 메타력 비판할 때 언어만 따지고 있으니까 현실 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죠. 근데 우리 생윤은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정립해서 현실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앞에 좀 힘들지 생윤이 이론 막 배우고 나서 하나씩 적용시키잖아. 생명과학, 환경, 정보, 사회, 정의 이런 것들, 지구촌 평화까지. 그게 실천 윤리학입니다. 그러니까 생윤이 재밌어요, 여러분들. 생윤 공부하시다 보면 김종익이 어떤 인간이란가를 1년 동안 알게 되실 거고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모든 뉴스, 신문지상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제 실제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예술까지 다 다루다 보니까. 정답이 여기 1번에는 3번 메탈력이었고 2번. 2번 보세요. 생윤은 이런 문제 많이 나와요. 제시문의 정답을 다 주는 거. 토론의 핵심 쟁점. 읽어봐야죠. 근데 읽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2학년 때 읽기가 짜증났던 건데 보시면 최근 뉴미디어의 발달을 즉각적이고 자유로운 정보 교환이 가능해지잖아요. 수시로. 근데 뉴미디어 이용자들은 정보를 파악적으로 판단하여 전달하는 자세를 지녀야 되겠죠. 왜? 쓸데없는 정보들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갑자기 뭐 누구누구 결혼 클릭해봤더니 극 중에서 뭐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 동의한다. 다만 허위 정보가 유포될 경우 개인의 권리가 침해됨으로 뉴미디어 내에서 유포되는 모든 정보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 정치가 마련돼야 된대요. 일단 이런 문제 풀 때는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 커리큘럼이 개념 끝난 다음에 잘로는 기출 때 평가원이 문제를 어떻게 의도해서 만들고 어떻게 출제하는지를 제가 다 밝혀드릴 텐데 그때 여러분들 잘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는 공통점 찾아서 지워버려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뉴미디어 이용자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하는가?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동의한다 했잖아. 공통점이니까 정답이 될 수가 없죠. 뉴미디어 발달은 정보의 자유로운 교류를 위축시키는가? 상식적으로 뉴미디어 발달은 정보의 자유로운 교류를 확장시키죠. 이거 둘의 쟁점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뉴미디어 내 허위 정보의 유포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가? 그 다음 읽어보면 하지만 모든 정보를 제도적으로 감시하는가? 아 그렇다면 포인트가 나오잖아요. 지금 개인의 권리가 허위 정보 때문에 침해될 수 있는데 모든 정보 제도적으로 감시하는 것은 허위 정보가 아닌 다른 정보도 감시한다. 그러니까 정보에 대한 감시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허위 정보. 아 그러면 허위 정보가 개인의 권리 침해한다? 허위 정보가 개인 권리 침해한다는 것도 둘의 공통점이니까 쟁점 될 수 없고. 그때 을 물론 표현의 자유 보장도 중요하지만 허위 정보 유포에 따른 피해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어떤 정보가 허위 정보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모든 정보 감시. 아 그럼 쟁점이 을은 모든 정보 감시. 개인 권리 위에. 갑은 아니다. 일부. 그러니까 4번 뉴미디어에 대한 어떠한 타율. 타율이라는 건 바깥에서 제재 가하는 건데 타율적 제재를 하는데 모든 정보냐 아니면 일부 정보냐. 그래서 5번처럼 뉴미디어 내 정보에 대한 감시는 선별적으로 시행돼야 하는가? 갑이 예스, 을이 아니요. 이게 쟁점이 되는 거죠. 정답이 5번이었던 겁니다. 제시문에서 다 정답 찾을 수 있잖아요. 생윤. 그러니까 생윤이 그렇게 부담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이야기하는 게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이 아니라 쌍윤 하시면 수능에서 중요한 과목이잖아요. 국어, 수학, 영어, 그 다음에 탐구 두 과목을 봐야 되는데 그 중에 쌍윤을 하게 되면요. 훨씬 효과적입니다. 범위가 확 줄어들어요. 윤사에서 했던 내용 그대로 생윤에 다 가져오니까.